기부와 성에 이제 한 나그네가 왔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호텔이나 여관이 없기 때문에 기부와 성에 오게 되면 하룻밤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제일 큰 광장에 가서 서 있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지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 혹시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그러면 양식은 우리가 다 가져왔으니까 부담 안 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 나귀도 우리가 먹을 게 있으니까 집이라도 다 준비했다고, 그냥 이슬 안 맞도록 하룻밤만 자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이제 혼자 서 있는 거죠. 그때 한 노인이 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한 노인이 와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여기 왜 서 있냐 했더니 여차에 자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우리가 양식도 다 했으니까 당신 신세를 안 져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내가 다 대접할 테니 오라고. 자, 이걸 뭔가 하면 성경 말씀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하는데 나그네를 길밖에다 세워놓으면 그거는 큰 범죄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기부한 사람들은 그걸 안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노인이 했어요. 저녁 늦게. 그럼 이 노인은 특이하죠. 이 사람 정상이고 나머지 안 한 사람 다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이 노인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신앙의 유산을 지킨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특별하게 보일까? 지금 이 노인인데요. 노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젊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님 영접해가지고 대접하고 하려고 하면 젊은 사람이 빠릿빠릿하게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젊은 사람이 많잖아요. 노인은 숫자도 적잖아요. 그런데 왜 이 노인이 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안 해도 될 사람인데, 사실은 안 해도 수고를 안 해도 될 사람인데 젊은이도 안 했기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은 특별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이 노인은 해질 때까지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때 경제적으로 여력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웬만하면 노인은 집에 있어야 되죠. 근데 밭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해질 때까지 일을 했다는 걸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좀 궁생하지 않을까. 그런데 자기가 손님을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오게 되면 자기 안방도 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식사 대접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나죠. 근데 그거를 이제 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안 하는데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냐면 기부하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원래 이 기부하의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인데 거류민이다. 그러니까 이사를 와가지고 나그네로서 온 사람이에요. 객지 사람이에요. 근데 객지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지방에 책임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일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원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하면 시장이나 동장이나 뭐 반장이 하는 일이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와서 이 손님 대접하는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 이런 노인이 있어야 돼요. 신앙을 지켜나가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노인이 있어야 돼. 그러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노인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모범을 이루어나가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 잘 되려고 그러면 이런 노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 우리가 존경하고요. 그분들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한 집안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걸 보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집안에 밥 먹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집안은 명문 집안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밥 안 먹는다. 집에 있어도 그냥 뭐 상처라도 그냥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도 밥을 안 먹고 한 달에 한 번도 밥을 안 먹고 이 정도 되면 그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집안의 어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집안의 어른이 누구냐 할 때 집안의 어른이 없으면 그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잘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어른이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그냥 자손 대대로 법이지 그건 잘 되는 집이죠. 근데 안 되는 집들 뭐냐면 남편 무시하고 아내 마음대로 다 한다.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그런 집 쳐놓고 잘 되는 집 없어. 그리고 자식들한테도요.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의 백발이 영화라 있잖아요. 집안의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의 자리가 있고 그 안에 가정이 든든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 한 나라의 정신적인 지도자, 도덕적인 지도자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했는데 경복궁을 가서 근정전도 보고 경혜로도 봤다요. 근정전이 이제 왕이 진무하는 데인데 뭐 설명했겠죠, 그죠? 새벽부터 나와서 왕이 열심히 일했다니까 자기도 열심히 일했다 뭐 이러대 오바마가. 그런데 그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울이 굉장히 역사가 있는 도시네요 그러는데 자기가 그 말 하고 왔지만 자기가 그 말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의 역사가 조선 500년 역사도 못 따라가. 우리는 조선만 있는 게 아니라 고려도 있고 뭐 신라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저기 정신적인 유산이 굉장히 많아요. 안동가잖아요. 안동가는 뭐라 했냐면 한국의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게 써놨다고. 그래서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지 무슨 놈 안동이 한국의 수도냐 그런데 앞에다가 정신문화의 수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로 보면은 그 유교의 뭐 도산서원 같은데요. 이건 굉장히 그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굉장히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도 뭐 괜찮은 얘기죠. 그러니까 한 나라에도요 정신적인 유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요 자손 만대에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 천박하고 말입니다. 뭐 머리에 든 게 없고 말입니다. 이래 버리면은 정말 그 나라는 위태위태한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유산이 더 그래요. 우리 가정보다도 오랜 것이 신앙이고요. 국가보다도 오래된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할 때 그냥 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짧지만은 그것이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신앙의 표본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면 내가 신자인 거 확인할 수 있어 금방. 그런 유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 굉장히 그 좋은 유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요? 근데 이거는 초창기부터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유산들이에요.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가 만약에 새벽에 깨어나지 못한다면, 오전이나 오후나 밤이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아멘. 그러니까 그런 좋은 유산들을 우리가 상실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한 노인이 살아있었잖아요. 기부한 사람들이 다 이웃사랑하는 계명을 위반하고 아무도 나와보지 않고 외면하고 할 때 한 노인이 그 의무를 감당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가정에도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그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 시간 하는 거예요. 그냥 큐티 시간 하는데 뭐 전철 타고 가다가도 큐티 시간 할 수 있는 거고요. 직장 가셔도 잠깐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4층에 제 방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내려올 때 주로 이쪽에 비상계단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내려가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계단 밟고 내려가면 운동도 많이 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하면 운동돼요. 그러니까는 막 비싸게 그 살펴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 계단 20층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오르내리세요. 생각나는 대로. 예, 그러면 그냥 살이 쪽쪽 빠집니다. 근데 정말 기도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가장 각성될 때가 언제냐 하면요. 살짝 움직일 때 그런 상태 굉장히 정신적으로 각성돼요. 그래서 명상의 시간 중에서는요. 가만히 앉는 것보다 사실은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요. 명상하기 제일 좋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대신으로 계단 오르내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뼈와 살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새벽에 출근 시간 빨라서 내가 못 나온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은 거 이상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손 대대의 유산으로 지켜야 되고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국교회의 자랑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일계명에 굉장히 충성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고요.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가 들어갈 때 중국이나 인도에 먼저 들어갔죠. 그런데 인도 같은 나라 아직도 미미해요, 기독교가.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 일본보다도 우리가 낫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순교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초창기에 와가지고 조상 제사하는 문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죠, 교회가. 그리고 또 순교도 당했죠.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는 뭐냐면 신사 참배해라. 일본 왕실의 그 조상들 귀신들 섬기라 해가지고 그거 안 한다 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많이 핍박받았고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이 첫 단추지 않습니까? 그 첫 단추가 바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0년이 가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유지하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쓰게 된 배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 신앙에 똑바로 쓴다라고 하는 이런 유산들이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어떤 종교다원주의 이겁니다나 저겁니다나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열어지니까 결론은 같다라는 거 이런 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상대주의로 만들면 안 되겠죠. 신앙을 문화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뭐 선교센터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센터라는 말이 중심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거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라는 말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있는 말이에요. 센터는 무슨 내용이 없어요. 네? 센터는 무슨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간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뭐 센터 간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문화적인 걸로 이렇게 둔갑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일계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들이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인데 선교사들이 잘 가르쳤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피 뿌려가지고 이거 신앙을 갖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만 품고 말이죠. 두만 품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교회 와서는 진실한 집사지만은 세상 나가서도 진실한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거다.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뭔가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한 노인의 모습이죠. 내가 좀 힘들게 노동을 하고 살아가더라도 여기 젊은 사람들이 외면하더라도 그리고 여기 본토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 외면하더라도 내가 나그네지만 내가 노인이지만 가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 동네 온 사람을 새벽 이슬 맞춰가지고 노숙하게 하는 게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하겠다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새벽 기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의 전통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굉장히 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교회가. 그러니까는 사경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성경 공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도 사실은 남자들 반 성경 공부 사경회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못 왔어요. 그 자리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자들은 따로 모여졌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성경공부반, 여자들 성경공부반, 뭐죠 탄현동 성경공부반, 그 다음에 뭐 일산 성경공부반, 경기도 성경공부반 이래가지고요. 여러 종류의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기독교 기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 나중에 설교자 양성, 전도자 양성까지를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그 성경공부의 열풍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생명력을 불어넣죠. 만약에 우리가 그 원조 받는 거 있죠. 원조 받는 거나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서양 성교사 이렇게 구경하는 거나 좋아하고, 또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그 전통이나 어떤 그 관습 이런 것만 우리가 배웠으면, 그거는 금방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 그것도 말씀을 공부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써왔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우리 한국교회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뭐요?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떠먹여 주잖아요. 젖도 주고 밥도 주고 떠먹여 주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이 됐는데 부모가 밥 떠먹여 주면 그 청년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내 스스로. 그리고 그게 모자랄 때는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 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양식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인스턴트로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가공된 거는요. 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연구 안 하고 와가지고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그것도 좀 늦게 오지 않습니까? 지금 10시 50분까지 오라는데 늦게 오잖아요. 다음부터 빨리 옵시다. 네, 늦게 와가지고 말입니다. 목사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부담스러워서 제가 잠을 못 잡니다. 토요일 밤이요. 그러니까 막 온갖 양념 막 조미료 다 하니까 그 맛있어 보이지만 사실 들어간 몸에 해로운 거예요. 이렇게 뭐 지옥 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옥 설교 금지. 예?
지역사회가 금지죠. 그런 거 하면 그런 교회 인격도 안 가거든요. 또 죄 해결하 그러면 또 죄인 받는 데서 또 금지. 복 받는다는 얘기하는데 열심히 일하면 복 받는다 얘기하면 또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뻥이다 뻥 전부 다. 도대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말입니다.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시간 앉아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간 학생이 어떻게 나올까 거기서.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이만큼 살아가는 건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영교시, 뭐 야자, 뭐 이런 말은 세계에 없는 말입니다. 야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영교시가 뭔지 모릅니다. 그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산이 뭐냐면 지독하게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공부 책을 사다 놓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하면 미달입니다. 낙제생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책들이 얼마냐? 5천 원 미만입니다. 그 사다 놓으면 6개월, 1년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인터폰, 아니, 저, 인터넷 하잖아요. 인터넷 하는데 하루에 얼마지 않습니까? 저도 중독이에요, 중독. 눈 뜨면은, 새벽에 눈 뜨면 일단 간에 온도, 예? 오늘 날씨 보고요. 밤새 안녕하셨는가 싶어가지고요. 그 새벽에도 요새는 또 한번 보고 나와요. 집에서 나올 때, 새벽에도. 중독이요. 근데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럼 하셔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걸어다니면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탄현형만 저절 따로 걸어갈 때 기도를 하는데요. 10분 동안만 하더라도요. 엄청 많이 합니다. 소설한 건 낫습니다. 우리 집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전 세계 성경 이루어지고 그거 다 할 수 있다니까요. 탄현역까지 가는데. 전철 타고 한 시간씩 기도하면 뭐 난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1년만 직장을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 도사가 돼요. 기독교 도사가. 우리 유산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열매가 있다 이러는데요. 네비우스가 사람 이름인데, 선교사 이름인데, 중국에 선교 왔던 선교사인데요. 한국이 선교가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선교의 그 좋은 정책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세 가지를 요청을 했대요. 자립, 자선, 자치, 성장. 이게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인데요. 자립이 뭐냐면 외국 선교사들 도움 안 받고 우리끼리 재정 독립한다고 그러죠. 사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로 보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초창기부터 교회 다 지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손으로. 예? 그러죠. 막 목수들은 목수하고 또 뭐 하고 막 다 일하고. 저도 84년 제가 신대원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요. 제가 나갔던 교회가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붉은 벽돌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다 안 버리고. 그런 나와서 이 선생 그러면 나가가지고요. 그거 일해야 돼요. 저도 일했어요. 교회 짓는데. 일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무서워서요. 그것 때문에 5분 내에 안 달려가면 큰일 나요. 그냥. 이 학번인데 얼마나 성적이 급한지 몰라. 그래서 그냥 전화 딱 떨어지면 그냥 달려가야 돼, 일하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렇게 했거든요. 자립하는 정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에서 이거 할 게 없으면은 교회 살림살이가 뭐였습니까? 성미였죠, 그죠? 예. 그 당시 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숟가락으로 하나씩 떠가지고 성미에 해가지고 갖다 부으면은 그게 교회의 양식이 되는 거고 그 교회의 이제 재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 그래도 손 안 벌렸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전인데요. 자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국어로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걸 하려면 신학교를 보내야 돼. 그러니까 1885년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니까 84년, 85년 들어왔는데 1900년대 초에요.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1907년도에 우리 목사님이 7명이 최초로 배출이 됩니다. 그 굉장히 빠른 거예요. 다른 나라 선교지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속 시원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국어로 이게 설교하게 된 거. 이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안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회가 생기고 총회가 생겨가지고 행정이 선교사들도 독립이 됐죠. 교회가 자치권을 갖게 됐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니 우리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이 될지 몰라. 넘쳐나는 게 목회자고 넘쳐나는 게 뭐 교회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자치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장로교인데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인데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그 특징들이 다르고 강조점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날도 좋은 날이고 싫은 날도 싫지 않은 날이고 그렇게 무단하게 그러나 외유내강이죠. 속으로는 강하게 우리 사람은 장로교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요. 우리의 그 유산들이 있는데 그런 유산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피상적이에요. 네? 교회 와가지고 침례교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와서 침례교 일하는데 침례교의 행정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교회 와서요. 또 순복음께 성령 충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순복음의 성령 얘기는 주로 은사 위주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우리 굉장히 성령 충만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적용이에요.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화돼서 변해나가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그 핵심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에. 근데 그거를 이제 방언이나 치유로 얘기하게 되면 순복음 쪽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죠? 다르거든요.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자취했던 우리 스스로 교회를 세웠던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 뿌리 의식 이런 것도 우리가 가져둔 전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익한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한 노인의 모습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신앙의 유산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서 갈 것인가? 다윗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죽으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처음에는 기부원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잘하잖아요. 그죠? 지혜를 구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솔로몬의 나라가 굉장히 번창하고 막 화려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뭐 했습니까? 마음이 변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외교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인 전략교로, 정략교로는 많이 했죠. 그래서 처와척이 천명이나 되고요. 그래가지고는 솔로몬 마음 떠난다고.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진짜 번창을 하게 되고 신앙의 유산을 무시하게 될 때 쇠퇴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길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의 좋은 유산과 교회의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생사, 화복을 갈라놓는 그런 중대한 기로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갈 것인가 있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요 막 나갔어요. 거래가 막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갖다가 막 먹고 또 그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자들하고도 동침도 하고 언약궤를 전쟁터에 그냥 막 끌고 나가고 막 가지고 나가고 그럼 막 했거든. 피로남이에요. 피로남. 그랬더니 죽었잖아요.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이라고 열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경건한 교훈이 그 록펠러 가문을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좋은 가문을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정말 이렇게 이어받아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해야 되겠다. 가정에 대한 그런 달이에요. 가정에 대한 그런 달이에요. 우리 부모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축복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갈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만들고 그거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는데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함으로 사는 가정.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하나님 섬기는 가정으로서 신본주의로 신앙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그 속의 내용이 진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척, 다녀주는 척 그거까지 안 된다는 얘기죠.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궁궐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너희들이 교육 잘 받으면 고관 관리시켜주겠다 했는데 왕이 하사하는 산해진 미를 먹지 않았죠. 왜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나오는 제물이어서 먹지 않았어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순결한 신앙이 신앙의 정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 했거든요.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정적들이요 모함을 하는데 흠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를 이제 약점을 잡아가지고 기도하지 말아 한 거죠. 다니엘이 기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죠.
불화평지에다 금신상 세워놓으니까 금신상에다 절을 안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더라도 불타 죽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 품으면서 말입니다.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를 섞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일계명을 제대로 지켰는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데요. 주의를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의 가정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는 뭐 할 일 없을 때 주의가 나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큰 신앙이라 볼 수 없죠. 근데 내가 그 장사를 하는데 눈을 닫아야 되냐 안 닫아야 되냐 혹은 내가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거 변경할 수 있느냐 없냐 이런 거 있어서는 믿음 없는 사람은 주중에 출장 갈 수 있는 것도 기어이 주일날 끼어서 출장 가죠. 차이가 나죠. 우리가 그 조상을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죽은 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비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뭐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 안에서 자기의 그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가 생기죠. 그렇지만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 다 하세요. 집안에 협력을 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신앙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대해서는 용단을 내려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안 끌려다니죠.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회사에서요. 70, 80%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가 왕따를 하거나 스스로 따돌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세요. 예. 교회 오면 다 성도들이지만 세상에 나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말도 많이 하고요. 안 믿는 사람하고 밥도 많이 먹고 잘하세요. 그거 아주 마당발 대부 말입니다. 굉장히 이 아주 그냥 그 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회식을 가는데 회식 가잖아요. 그죠? 회식 오라 그러는데 교회 모임인데 그러고 안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가급적이면 가세요. 그런데 2차를 갔는데 술집 가서 뭐 이런 거 따르자 이런 거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사는 가정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껍데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알맹이와 진정성을 보여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평양에 그 막 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원래 평양이 굉장히 그 풍류 뭐 기생이 많고 이런 음란한 도시랍니다. 그런데 부흥운동 막 일어나게 되니까 믿는 사람 교회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죠. 상점 철시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일어난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또 덩달아 철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잘못 보이니까. 그 정도로 열의가 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 믿는 표를 삶 속에서 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증거를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서 우리 안에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노인을 볼 것 같으면요. 노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웃 사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보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쓰는 데 있어서 나는 교회만 다녀 그러면 50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 그게 이제 100점짜리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계명을 보면 아는데 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건 소극적인 거예요. 최소한의 울타리는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싫은 거 하지 마라 그래요, 남한테. 손에 끼친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남의 거 사기치면 안 되지만은 그냥 이 주셔서 너한테 준다. 이런 것도 하라는 얘기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위해서는요. 뺨을 맞더라도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는. 증인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쓴다 할 때 어떤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요. 분명한 그 가정에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경주에 그 400년 동안에 부를 누렸던 유명한 세씨 가문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쭉 조사해서 낸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가훈에 특별한 게 있어요. 그 부잣집에, 예,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요. 그 흰 무명 옷 입혀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들잖아요. 그러면 백내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집에 참고 그냥 무조건 대방출.
그리고 또 기근이 될 때는 예를 들면은 토지 거래하지 마라.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들이 그냥 헐값에 토지를 막 내놓잖아요. 그거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부당하게 일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벼슬에 대한 거 하지 마라. 벼슬에 욕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관직으로 나가려는 거 하다 보면 이 집안의 경제가 망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이 귀찮은 겁니다. 사랑이 귀찮은 거. 그러니까 우리 믿는 가정들이 잘 되려고 그러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얘기라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집에, 집 앞에 눈은 누가 쓴다고요? 예, 구청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 관리하는 경비 아저씨들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를 단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한테. 어디 가서 대접받는 것만 가르치면 나중에 가서 좋은 거 못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고 숨기고 하는 걸 해야지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꽃피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 거죠. 주차장, 이제 우리가 차들이 아파트에 집단 이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차인데요. 그 주차를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2층까지 돼 있는 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3층까지 되면 좀 나은데요. 그래도 모자라요. 차들을 항상 늘어나니까. 가보면 겨울에 마당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비어있잖아요. 그러면요. 저게 웬 떡인가.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가보면은 차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얀 라인에다가 이렇게 걸쳐서 대놨다고. 그러니까 경차들은 쏙 들어갈지 몰라도 그래도 웬만한 차들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포기하고 놔두는 거예요. 근데 보기 안 좋죠, 그죠? 그것도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조금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차를 이렇게 그 주차하실 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데도 없을 때 그냥 막 갖다 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뭐냐면 경계선도 넘어가고 안 좋게 되잖아. 그러니까는 아무 차가 없더라도 똑바로 주차하고 이런 습관들 기르고. 그게 바로 예의죠. 이웃에 대한 예의죠. 그러니까는 차를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못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자기 차도 상하고 옆에 있는 차도 상하게 되고요. 그런 이웃 간에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엘리베이터 보면 이런 게 있다고요. CCTV 다 찍혀 있으니까 와서 자수하세요. 차 흠집 내고 간 사람. 이런 거 막 봤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죠? 더군다나 어떤 날 가보면 그렇습니다. 차 네 대 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차 네 대 될 수 있는데. 그 앞에 스토퍼를 안 세워놓으면요. 라인만 그려놓은 데는요. 네 대를 될 수 있는 데다가요. 가운데다가요. 딱 대요. 일부러 대요. 일부러. 주로 어떤 차냐면 에쿠스 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수입차. 네 대 딱 대고. 그걸 보면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오지 마라 이런 거지. 내 옆에 오지 마라 이런 거. 과연 그렇게 되면 세상이 뭐가 되냐? 그게 다 이게 합산되면 나중에 세월호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월호 뒤집어지는 사건을 보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웃 사람 어떻게 됐는가? 내가 노인인데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그럼 나는 가난한데 나는 여기 나그네인데 여기 본토 사람들이 해야 되지. 내가 왜? 그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게 좋은 집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베풀고 쓰고 이렇게 사랑을 나타낼 줄 알고 이런 집안이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에서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에서도요. 안 되는 건 뭐냐면 맨 미운 짓을 하고요. 가가지고 해를 끼치고 하기 때문에 친구 간에도 따돌림을 당하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박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댐댐이나 이런 거 보면 신발 하나 정리하더라도 바로 해놓고 주차 정리하더라도 바로 해놓고 그리고 영 실수를 하게 되면 뭐냐면 미안합니다. 그만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전공이 그거잖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한 주간 동안 살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허물이 많습니다. 잘하잖아요. 근데 왜 세상에 나가서 그걸 안 합니까? 내가 한다고 했지만은 내 허물이 드러나게 될 때는 미안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세 번 미안하다 그러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가정에 뼈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바드를 간다 될 일이 아닙니다. 와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국수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 보고요. 봉사시키세요. 거기서. 예. 네, 그거 좀 시키세요. 그러면 어른도 알게 되고요. 줄 서는 것도 알게 되고요. 표도 받고요. 식당도 정리하고요. 그게 바로 이게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이에요.
집은 보면요, 전부 다 기계형 인간 돼가지고요, 방 안에 앉아가지고 3일씩 컴퓨터하고 안 나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뭐냐면, 우리 집 아이가 컴퓨터 영재인 줄 알아요. 그거는 컴퓨터 중독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기계형 인간이라 해가지고 이게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인사 잘 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파트가 15층인데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인사하는 집 있다 했잖아요. 내가 볼 때요, 그 집은요, 그 집 딸이 내가 볼 때 잘못될 것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항상 그 인사를 하는데요. 내가 봐도 기분이 좋은데 세상 어디 나가서 그거 잘못 사겠어요, 그게. 근데 그거는 어디 갑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는 게 네가 이웃사랑이다. 그걸 가르치면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10명 있으면요, 한두 명을 구제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구제합니까? 인사 잘하고. 네? 어른들 식사하게 되면 식사 잘하셨나요?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뭐 하는데 보면 일을 해보면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뭐 국수를 먹고는 남겨서 오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게 나중에 자기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다 모아놓고 보면 통이 하나예요. 그 임신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걸 보면요. 아,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쌓아지는 삶의 이 뼈, 에너지. 이것이 얼마나 그렇게 큰 것인가.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작지만은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될 때 그 집안이 번창하게 되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순결한 신앙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실천 항목을 가지고 있으라 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노인이 밭에서 일을 했죠. 노동이죠, 그죠? 노동이 기도고 노동이 예배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구원파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연관이 되어 있다 했어요, 이번에. 근데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를 받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때가 안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가 묻기 때문에, 때가 묻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받았지만, 내가 때를 씻어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을 때까지 죄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시시때때로 내가 죄가 발견될 때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나 사죄함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화 관계에서 우리는 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다음 문제는 뭐냐? 구원파가 이번에 연관된 그쪽에 세월호의 문제가 뭐냐면 그게 왜 나왔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런 하나의 그 종파잖아요. 이단이잖아요. 종파, 섹트인데요.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면 뿔뿔이 흩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큰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 일이 없으면 결국에는 신앙 못 지켜요. 자기의 삶의 터전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일하는 방법이 불법, 사기 이런 게 돼서 남을 해를 끼쳐서 이득을 취하려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지 이거 다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노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웃 사랑을 해서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그 근본 바탕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저녁 늦게까지 밭에서 일하는 노동력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일이 기도고 일이 예배다. 노동이 기도고 노동이 예배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콜링 그랬는데 소명이라는데요. 중세시대 때 소명은 뭐냐면 거룩한 땅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이 되면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울타리 쳐진 고 안으로 쏙 들어가서 세상에 일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부 수녀가 되는 것이 거룩한 콜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낸 것은 울타리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울타리도 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나 공장 가서 일하는 사람이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콜링이에요. 그게 직업 소명이에요. 그 직업 소명 콜링이라 해요. 그런데 그 직업 소명에 있어서 어디까지 나갔는가 하면요. 금융업도 직업으로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건 천주교에서는 없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농사 짓고 상업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안 봤죠. 더군다나 이게 이자를 받는 사람은 완전히 실패하는 고리대금업으로 봤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그렇게 안 봤어요. 정상적인 이자는 괜찮다 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는 상업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콜링이 뭐냐면
뼛속에 우리의 일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게 굉장히 많은데요. 부모님의 노동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게 신앙의 유산입니다. 교회 가라고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고요. 이웃 사람한테다가 하룻밤 묵고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땀 흘림과 노동의 신성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또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민 세대들 중에서요, 1.5세대, 2세대 성공한 사람들은 다 부모님이 다 세탁소나 이거 채소장사하는 분들이에요. 돈 많이 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그 이렇게 허어로운 유학을 보내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녀들 잘 되는 자녀 잘 없어요. 왜? 부모들의 노동을 현장에서 보면서요, 그 이민사회 차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류사회로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거를 뚫고 나가는 것은 부모들의 노동의 가치를 아는 자녀들이 대부분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노동감이 확실해야 돼요. 부모 땀 흘림의 의미가 확실해야 돼요. 그거를 내가 느껴야 돼요. 그것이 집사 장로직을 감당하면 더 귀한 거예요. 공부 왜 하는데 돈 벌러 가는데 직장 왜 가는데 돈 벌러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내 일터와 내 노동의 현장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직으로 부어주신 그런 거다라고 내가 할 것인가 그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이걸 해야 됩니다. 세상에 돈이 모든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너 결혼을 잘해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야 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 그거 하고 있어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부부 생활에 대해서 청년들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청년 중에는 부부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부 생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혼인 언약이 뭐냐. 결혼이 뭐냐. 혼인 언약인데 혼인 언약은 서로 간의 언약, 약속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다. 그런 약속이 훈련 안 된 사람은 결혼해서 신랑 신부로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이 뭐냐. 또 순종이 뭐냐. 오늘은 뭐냐. 부부 소통이 뭐냐거든요. 그래 여기 지금 안 되고 있는 분들도요. 우리 청년 예배가 3시 아니지. 우리 몇 시예요? 3시인가? 청년 예배가 3시 반에 오세요. 그 부부 소통 들으러 오세요. 문 열어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부모님들이 그래야 돼요. 부부로 살고 가정으로 사는 게 뭔가에 대해 자녀들한테 강의를 해야 돼요. 그 강의를 하려면 강의안이 있어야 되잖아. 그 수료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부부 성경 공부하고 부부 세미나 해가지고 수료증을 받아가시라고 그걸 불러다 놓고 결혼이라 뭐냐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세상 예식장이나 이런 데 잘 못 가잖아요. 근데 언젠가 한번 가봤거든요. 예, 가봤는데요. 아, 결혼식 너무 짧게 하더라고. 짧게 하는데 줄에도 뭐 같이 하더라고. 막 훌륭한 선생님이라 갖다 모셔놨는데 할 말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해서 결혼이란 뭐다. 이렇게 가르치고 부부간의 소통이란 뭐다. 이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게 눈 감아도 딱 생각이 나야 돼. 그걸 가르쳐야 돼.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성장을 제대로 해가지고 가정을 제대로 이루면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가정 자체가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의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그거를 그건 확률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함께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터예요. 일터요. 그러니까 안 되면 자녀들하고 밤새 노동의 의미가 뭐고 나는 이렇게 노동을 했다는 것을요. 자녀들하고 밤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숭실대학인가 어디서 저 교양 과목을 했는데 신문에서 봤는데요. 교양 과목을 열었는데 뭐 가정에 대한 건데 부모님을 이해하는 그런 교양 과목이었던가 봐. 그래서 그거를 한 학기 공부하면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냈는데 과제가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이해. 그래서 부모님을 오해했다가 푼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제물로 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냐면 자녀들 중에 부모님을 굉장히 오해하거나 이렇게 낮게 본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우리 부모는 막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부모님의 삶의 현장을 스타디해 본 거예요. 어떻게 직장을 했고 어떻게 사업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자녀들이 가서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이걸 다 해보니까 부모님 굉장히 훌륭하다. 대부분 거기서 다 돌아섰더라고. 그러니까 그 삶의 흔적을 보면요. 자녀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밤새도록 토론해야 되고 안 되면은요 한 달 동안 해야 됩니다. 학교 보내서 뭐 할 겁니까 결국에? 학교 보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 이렇게 일하면 살아 그걸 가르치는데 안 되면은 제주도 원래 가는 거예요. 3박 4일로 아들하고 배낭 메고 가는 거야.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일을 해왔고 이렇게 살아왔고 너는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저기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 하버드를 가라는 건 확률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 졸업해가지고 잘 산다는 얘기는 확률상 굉장히 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세탁소를 했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그거 뭐 빵을 만들었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국수집을 했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나오는 명품 옷들이나 명품들 그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가방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핸드백이나 혹은 뭐 그 직업 자체가 전부 다 그 저 뭐 그런 데서 나온 거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커피를 하더라도 어떻게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약해. 더군다나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 어떠냐면 부모님의 소원이 제발 좀 교회만 가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를 가지만은 그거와 함께 어떻게 이웃을 구체적으로 내가 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실행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 뿌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노동과 일에 대한 부자지간에 또 모녀지간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서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어버이주일인데 우리 가정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납니다. 어떻게 이 노인이 그 믿음을 그 시대의 어두운 밤에 지켜나갔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고 이웃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고 삶의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나와 함께 우리 자녀들이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모으고 나갈 때 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정의 실현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한번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